정말 밥 안 먹어도 돼? 물도 안 넘어갈 것 같아. 몸은 괜찮아? 응. 혹시 숨이 안 쉬어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고 그런 거 없어? 아빠가 말했어? 임신 중독증? 너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낳겠다고 한 거야? 아기도 너도 위험한데도? 소명이 들어. 그만하자. 그러다가 너랑 아기 위험해지면 싸우기 싫어. 충분히 힘들고 지쳐. 지금은 아빠만 생각하고 싶어. 아버님도 중요하지만 너도 그만하자고. 하나만 생각하기도 벅차서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 오늘은 그만하자. 아버님과 약속했으니까. 정말 너네 아빠한테 안 가볼 거야? 그 얘기도 그만하자. 아줌마도 걱정되네. 우리 엄마? 나 경찰서에 내려주시고 정신없이 어디론가 가셨거든. 아빠만큼 엄마도 무너져 내릴 거야. 내가 엄마 몰래 지방대 갔을 때 그랬었거든. 내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 엄마가 더 힘들어했어. 넌 왜 그랬어? 내가 잘 되면 그걸로 그나마 위안을 갖게 될 엄마가 싫었어. 아줌마가 버틸 수 있는 건 너 하나뿐일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그게 싫었어. 차라리 자기 인생 멋대로 사는 아빠가 난 덜 미웠으니까. 자기 인생이 없었어. 엄마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고 그게 자신의 인생이라 믿었어. 아빠가 떠나고 나자 휘청거리는 엄마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미웠던지. 네가 아는 아줌마의 모습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해? 아니, 내가 아는 아줌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 아니야. 알아. 얼마나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